자, 오늘은 이 컨테이너 택배 화물 2주 동안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본거 어떤 일을 하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터미널과 터미널 간에 운송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예. 별다를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대전 쪽으로 이제 화물이 이제 한 군데 모이는 쪽이 이제 대전 지역이니까 대전 지역으로 이제 대전과 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제가 한 시속 고속도로를 타면 보통 한 시속 70km로 다니거든요. 이게 바쁜 게 없어요. 저는 하루에 한번 대구에서 대전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물건을 상차해서 다시 대구로. 자, 터미널마다 건물 형태는 다르긴 한데 요 거의 요거 비슷합니다. 요거 보면 터미널은 이제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도크가 있죠. 도크에 이제 번호가 적혀 있어요.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도크 1, 2, 3, 4 이렇게. 제가 이제 하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서 많은 차들이 전국에서 차들이 다 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대기 시간도 조금 길. 뭐운 좋으면 빨리 하차할 수 있는데 뭐 재수 없으면 대기를 계속 타야 되는 거죠. 뭐 두세 시간씩 뭐 대기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터미널 안에 이제 컨트롤 이제 그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지시를 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대기를 타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몇번 도크에 하차를 하세요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 후진해서 이 도크에 해당 도크에 후진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후진해서 넣으면 되죠. 그러면 뒤에서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뒤에 컨테이너 문을 열고 이게 봉인이 되어 있어요. 봉인을 띄고 문을 열고 이제 상하차를 작업을 시작합니다. 요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하차 시간은 보통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요. 상차는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야간에 밥 시간에 걸리면 더 오래 걸리겠죠. 이분들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또 이런 식으로 상하차를 합니다. 그 상하차하는 시간 동안은 저희는 그냥 쉬는 거죠. 1시간, 2시간이든 쉬는 거고요. 뭐 도로 주행하는 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죠. 제일 주의해야 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이 터미널 안뭐 주차하다가 뭐 사람을 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후진해서 들어가다가 이차 2억이 넘는 차뭐 벤츠, 볼보 뭐또뭐 있지? 이베코, 만뭐다 2억이 넘는 차들이죠. 1, 2억 하는 차들 여기 후진하다가 백미러 깨먹고 그런 경우 그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난답니다. 이 터미널 안에서 속도는 제가 가는 터미널은 시속 10km예요. 10km 넘어가면 여기 안전 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재를 당합니다. 천천히 가라고. 만약에 그분들 말을 안 들으면 그 차량 번호 적어서 위에다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면 페널티를 먹어요. 터미널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차들 막 백팩이 다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비집고 후진해서 넣어야 돼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제일 주의해야 될 거고. 최근에는 이렇게 후진하다가, 그때 뉴스에 나왔죠? 후진하다가 사람 치인 거. 그런 사고 때문에 안에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크게 뭐다 그냥 고속도로 운행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죠. 요 터미널 안에서만 주의하면 뭐 일이 힘든 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저 같은 초보, 다시. 저 같은 초보가 후진하는 게좀 이렇게 좁은 데 넣으려면 좀 힘들죠, 초보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면 초보분이 이게 놓지를 못해가지고 주차선을 맞춰서 이제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이 터미널 이 대기하고 있는 이게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차들 뒤에 차가 줄줄이 다 서가 있는데 이렇게 주차를 못해가지고 앞을 이쪽 주행 차선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이 주차를 못해가지고 뒤로 넣지를 못해가지고 그한 50분 동안 이 터미널이 마비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주차를 못해가지고 차를 이 주행 차선들을 다 가로막아 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차 연습을 초보분들 이제 여기 오면 주차 연습을 좀 시키죠. 다른 데서 뭐 자기 차 가지고 하신 분들은 뭐딴 데서 뭐 주차를 그 연습을 하셔도 되지만 뭐 여기 다른 뭐 지역의 사장분들이 기사로 고용하실 분들이면 주차 연습을 좀 많이 시킵니다. 왜냐면 여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좀 익숙해질 때까지 주차 연습을 좀 시키죠. 저도 그래서 일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주차 연습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익숙치 않은데 나름 이렇게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여기 저를 고용하는 사장이 저를 못 믿죠. 처음 봤고 운전 실력도 확인도 안 됐는데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차를 맡기겠어요. 그래서 한 2주가 가까이 주차 연습을 했습니다. 그 터미널 안에서 한가 시간대. 저는 이제 일하는 시간이 보통 하루 시작이 시작해서 상차가 끝나는 시간이 보통 6시, 6시 반. 그렇게 이제 대전 쪽으로 출발해서 대전에 도착한 지금이 보통 한 9시 반, 10시. 그 정도 됩니다. 보통 고속도로 타고 시속 70km 정도로, 한 80, 70 정도로.
그렇게 달려가지고 내 대전에 도착하면 또 이제 9시 반 여기서 이제 하차 대기를 합니다. 도착하면 하차 대기를 한 차들 전국에서 그 중앙에 모이겠죠.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면서 이제 순서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 해당 뭐 지역에 그 물류 그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몇번 자리에 여기 도크마다 번호가 다 있어요. 그 도크 번호가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있는데 몇번 도크에 차를 대고 이제 하차하면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여기 도크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몇번 도크에 하차를 하세요 라고 하면 그 해당 도크에 이렇게 후진으로 넣어서 차를 대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게 끝입니다. 저는 이제 하차 다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자거나 쉬거나 하면 되죠. 보통 하차하는 시간이 근데 그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시간은 좀 넘어요. 한 시간 반 정도. 상차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상차는 뭐 2시간 좀더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야간에 밥 시간이 걸린다든가 하면은 아마 1시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경우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차들이 많이 밀려 있거나 하면은 여기 뭐 컨트롤 여기 얘기해서 여기 현장에 얘기해서 주차 대기하는 장소에 이 컨테이너 자르고 다른 대구 지역으로 다시 가는 그 컨테이너를 다시 다른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다시 대구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하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하차해서 아니면 다시 하차 끝나면 다시 상차하는 구간으로 가서 다시 상차 대기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변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얘기는 못하는데 그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에 택배에도 빼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빼박이라고 하더라고요. 빼박이는 요 해당 그 터미널에 빈 컨테이너가 있으면 빈 컨테이너에다가 여기 터미널에 그차이 헤드 이 차로 이제 해당 지역에 미리 상차를 받아주는 이게 컨테이너를 밀어놓고 아이 뭔 얘기야 정리가 안 되네요. 뭐뭐 뭐 대전 뭐뭐 뭐 서울 대전 전국에 있는 그런 컨테이너 이게 이름마다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뭐 대전 부산 뭐 대구 뭐 서울 인천 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마다 이제 해당 지역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해당 지역에 그먼 지역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왔다가 또 상차하고 대기하고 이런 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빈 컨테이너를 여기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경우가 갖다 놔요. 빈 컨테이너를 이제 갖다 놓으면 컨테이너가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는 상차, 하나는 하차. 그냥 여기에 미리 갖다 놓은 빈 컨테이너를 이 빼박이 하시는 분이 미리 상차, 이게 하차 상차 구간이 따로입니다. 도크가 따로 있어요. 이게 상차 구간에 미리 이제 빼박이 하시는 기사분이 미리 출근해서 미리 갖다 놓죠. 하차
아, 저 상차 도쿄에. 제가 오는 동안은 대구에서 대전으로 오는 시간 동안 이빈 컨테이너에서 빈 컨테이너 대구로 이제 대전에서 대구로 가는 빈 컨테이너 이게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와서 이제 하차하는 시간 이제 시간도 대기하는 시간도 기니까 워낙 전국에서 많은 차들이 오니까 대기하는 저 차들도 많겠죠. 이 하차해야 될이 컨테이너를 주차시켜 놓고 헤드를 끊고 미리 이제 상차 이제 빈컨에 상차한 구간에 작업하고 있는데 가서 상차가 끝나면 오 상차 그 끝난 컨테이너를 헤드를 연결해서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된 그 택배 물건이 가득 찬 컨테이너가 그 빼박이 기사분께서 하차해야 될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다시 대신 저 대신 이제 일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제 빼박이 기사분이 대신을 해주니까 저는 그냥 그 상차 끝난 컨테이너를 끌고 대구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일이 쉽죠. 일은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다입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가 끝이고요. 별 내용 없죠? 네. 이상입니다.